왔어요, 왔어. 제. 아니,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 왜 하필, 왜 우리 벽이냐고요, 왜. 이거 다 뚫은 구멍이 다 싹 다 물고 뚫은 거예요. 오늘도 지금 여기 지금 또 뚫었나 봐요. 지금 뚫은 다리가 표시가 있잖아요. 외벽에 구멍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, 그러면? 뭐 한 뭐 4, 50개? 5, 6, 7, 8 아주 벌집을 만들었어요. 69. 그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자리만 어떻게 알고 그 자리 뚫어버려요. 뚫기는 딱딱거려 뚫고, 살기는 이제 뭐 참새도 살고 뭐 첨성어도 또 이용하고 그래요. 아주 냉정하게 보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. 안에는 폭신한 장자리인 스티로폼 깔려 있고 공사 쉽게 할 수 있고. 게다가 낮에는 이 빛을 받아서 열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럼 따뜻해요. 이 건물 외벽 전체를 딱따구리가 안착할 수 없도록 미끄럽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것도 네. 최소한 몇 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. 단지 건물 커서니. 바람개비를 다는 게 지금 차선책이라고 합니다. 임야가 많이 발달해 있거나 딱따구리 서식 가능한 환경에서 건축물을 이제 도입하고자 할 때는 벽면에 충분히 딱따구리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.